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2월 4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좀 된 것 같아요. 조철이 적중이 적었던 건지 경주가 어려웠던 건지 아무튼 오늘 뭐 메인 승부 두 개, 상한가 한 개 포함해서 잡았지만은 적중수가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뭐 1경주부터 뭐 받치기지만 4.3배짜리 다음께 달리자 놓고 8번 낙동전사 적중을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계속 1-3차기 한 두세 번 낑기더니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제주 4경주 10번만 명가 소리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제가 노리는 놈이 하나가 있다. 1번만 산호섬이었죠. 산호섬 쌍복식 1번 10번 31.6배짜리 메인 승부 완짱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려 먹었는데요. 그 바로 뒤에 5경주 A급 승부가 1번 5번이었죠. 천마 파워 김어수 기수. 야, 그게 다 와서 따입니다. 아, 연타로 한 12배짜리 또 A급 한 방이 상한가로 왔으면 기분 좋게 그냥 여기서 굳어지는 건데 다 와서 요만큼 따이더라고요. 그 1, 3차기 좀 아쉽게 지나갔고 부산 9경주 메인 승부였죠. 마지막 메인 승부. 오늘 메인 승부가 총 4개였는데 두 개 적중이 왔어요. 대가리가 6번마 매직 클래스인데 제가 그 인기 1위 매직 클래스가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12번마 월드 레전드 거기에 7번 금화 인피니티 12번 7번 27.8배짜리 복승식도 18.1배가 나왔는데 요 9경주 메인 승부 이제 문자를 막 보내드리고 나니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야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체중이 플러스 20몇 킬로가 됐는데 되겠느냐 하고 문자가 오셨어요. 물론 걱정이 되니까 뭐 그런 문자 충분히 보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내드렸는데 직전 경주에 빠졌던 체중이 보충이 된 겁니다 하고 좀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배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안할 수도 있죠. 플러스 24kg인가 그랬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상가들이 뭐 특히 조철도 그렇지만은 최소한 그 뭐 승부 경주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력이라든지 기본 병력이라든지 체중 체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12번 월드 레전드가 부러졌으면 체중이 쪄갖고 부러진 게 아니고 마필의 능력이 안 돼서 부러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들어왔다고 다행히 그래서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이거 부러졌으면 거 봐 이 자식아 체중이 그렇게 부렀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중 체크나 뭐 기본 병력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체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그런 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금요 경마가 적중도 좀 두 개밖에 안 나왔고 세 개밖에 안 나왔고 많이 부족했죠. 한 두 개 정도 1, 3차 걸렸던 게 한 두 개 정도 더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금요 경마 좀 어려웠네요. 어려웠고 자 빨리 잊어먹고 이제 오늘 또 토요 경마
열심히 달려야죠. 그래도 다행히 뭐 메인 승부에서 두 개가 걸려가지고 그래도 손실을 조금 면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 5, 6, 9, 12, 제주는 1, 3, 4. 제주 경마 메인은 3경주, 4경주고요. 과천 경마가 5경주, 9경주, 마지막 12경주. 5경주, 9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탁 말씀이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른 시간에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마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우르르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혼잡했는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늦은 밤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 이틀 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기존 회원님들도 입금자 명을 남겨주시면 우리 운영자가 처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기존 회원분들도 가능하면 입금자 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힘차게 한번 출발해봐야죠.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3세 마필들 접전이고요. 오늘 또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밑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예상 방송에서 늦은 시간에 예상 방송하는데. 필요 없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다.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필요 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닌데, 뭐 간혹 그렇게 또 느껴지실 분도 계시겠죠. 아무튼 신경 써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말들은 좀 빼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달라박스입니다. 8번 새내칸, 10번 불의 날개, 8번, 10번. 두 마리의 앞선 따당마권이 대길이 가고 있습니다. 8번 새내칸은 직전 경주 이여기가 인기 1위 팔렸죠. 거기다 선행 각오도 죽었습니다. 자, 불의 날개는 뭡니까? 직전 경주 인기 백판이었어요. 그 꾸역꾸역 어부지리로 오면서 취입으로 오면서 3착 이두 마리가 지금 최저배당입니다. 불안한 대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이거 대길이 들어오면 이거 대길이 들어오면 조철이 뭐 그냥 틀린 거고요. 8번 새내칸, 10번 불의 날개. 이두 놈이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잡힌 놈, 어부지리로 올라온 놈. 자, 요거 두 놈이 지금 대길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최근 힘차고 있는 놈, 한 놈. 조철이 또딱 골라놨습니다.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놈에다가 인기마 붙여가지고 안화짜리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아마 세 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요. 대끼리 마권 8번 10번 8번 10번 최저막 최저 배당 마권을 깰수 있는 아나짜리 달라박스 한 놈을 놓고 첫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가 오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오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오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선행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번 마 데스크탑부터 해가지고 3번 슈퍼피니시 요놈도 직전 경주 뭐 2착으로 승부를 했는데 앞선 경기 했었죠. 자, 1번 마 데스크탑도 이때 10월달 경주 보면 기습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앞선 능력이 있는 놈입니다. 거기에 5번 매직 주드가 있고요. 얘도 선행형 마필이고 6번 금성시대도 그렇고요. 거기 외곽에 9번 마 히트파워라는 마필도 선행형 마필이죠. 뭐 직전 경주는 이제 승군에서 따라가면서 좀 걸음을 재봤고 원단으로는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았었죠. 자, 이런 선행마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 와중에 3번마 슈퍼피니쉬 이놈이 인기 대가리 가는 것 같아요. 2착으로 승군한 놈이죠. 2착. 2착 승군한 놈이고 그래서 덕분에 부담 중량은 좀 떨어졌는데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입니다. 1번, 3번, 5번, 6번, 9번.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을 놓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을 달러박스로 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결론은 3번마 슈퍼피니쉬가 대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빠이 가서 들이대고 올라온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가 바로 5경주입니다.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5군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후다닥 끝날 수도 있지만 선행마들이 많다 그랬죠. 선행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3번마 슈퍼 피니쉬 정도는 요놈이 쌍승시까지 이겨줄 한 놈을 조철이 또 뽑아놨기 때문에 그 놈을 대가리 놓고 특히나 또 꺾고 갈 인기 마필들도 눈에 띄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중에 뭐 불안한 인기 마필 하나 좀 줘봐라. 어떤 놈이 불안한 놈 하나 있겠느냐. 9번마 히트파워죠. 9번마 히트파워 같은 거는 최범현 기수가 외곽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고전이 예측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또 상한가 한방 지져야죠. 5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바로 다음 6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이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400 9번마 금마 얼루어 금마 얼루어 직전 경주에 상당히 끈기를 보여줬죠. 금마 얼루어 승군한 다음에 입상에 성공한 게 꽤 오래됐었는데 직전에 다시 걸음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로마네죠. 라로마네. 말 이름이 좀 어려운 놈인데 라로마네에 이어서 2차 그때 당시 모닝펄이 대길이 팔렸던 경주인데 모닝펄을 때려잡고 금화 얼로어가 때리고 올라왔던 자 다시 한번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안쪽에 뭐 1번 아르고 공주 발빠른 놈이죠. 4번 신의 반전 뭐 6번 위대한 한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번마 금아올로어가 충분히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외곽 2, 3번매 따라가도 되고요. 9번마 금아올로어를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 자, 이번 경주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간다면 충분히 승부가 되겠다. 김용근 기수의 9번마 금아올로어, 자,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인기 마필들이 쭉, 인기만은 있지만 여기서 능력마를 찾아야 되겠죠. 한 두 마리 정도 꺾고 갈 인기마가 있기 때문에, 자, 9번마 금아올로어를 놓고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과천 6경주 9번마 금아올로어에 앞선 기대를 하면서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적중은 기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6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9경주, 12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두 번째 메인 9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700 별정 B형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에 껍데기 벗긴 KNT 조언이라고 올려놨죠. 뭐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직전 경주에 이 KNT 조언이 대끼리가 팔렸습니다. 대끼리가 팔렸는데 김철호 기수가 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탔습니다. 거기에 9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김철호 기수, 뭐 이것도 문세영이 오면은 또 문세영이한테 성적 안 나오면 또 바로 뺏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철호 기수가 이런 기회 잡았을 때 의지는 만땅일 겁니다. 1번 막 KNT 존, 뭐 선행마도 아니고 선취부로 따라 올라오는 마필인데, 뭐 1번 게이트의 이점과 선취입 전개, 뭐 1700m 경주거리 경험이 많다는 거, 뭐 요 정도입니다. 직전에 그래서 껍데기 벗기고 1착이다, 껍데기 벗기고 3착이다. 요번 경주는 9경주 1700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1번마 KNT 조언이 제가 껍데기 벗긴 대가리라 그랬습니다.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한 놈, 딱 걸린 놈 한 놈이 있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올라갔고요. 직전에 아쉬웠던 거, 요번 경주 아마 요놈이 기습 앞장을 때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기습 때리고 빵승부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은 것 같은데요. 자, 9경주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릴 수 있는 뭐 삼쌍승까지, 저는 이런 거는 역상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마 KNT 조언이 대가리 팔리지만, 자, 요놈 제끼고 쌍승식까지 때리고 들어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고놈을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메인 12경주죠. 12경주 혼합 3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5점. 혼합 4군
아, 혼합 3군입니다. 혼합 3군.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승부처인데, 제가 요 위에 또 계속 꺾어갔던 한 놈인데, 계속 꺾어갔던 한 놈인데, 요번 경주는 대가리다. 요번 경주는 찬스가 왔다 하고 레이스 포인트에 올려놨는데요. 6월 달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최근 아사무사하게 팔리고 헤매고 있는 1번 마 온포인트가 1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이동화 기수가 한참 야무지게 잘 들어오더니 요즘 좀 주춤하죠. 자, 1번 게이트에 감량까지. 자, 3번 마 최강킨도 승군전 두 번째 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안 팔렸어요. 김효정 기수가 인기 7위였는데 차분하게 선입전기하면서 들어왔던 3번 마 최강퀸. 5번 참 좋은 친구가 기본 능력은 여기서 대가리 와도 하자 없는 놈이죠. 경기 도지사배, 코리안 오크스, 뭐 3착, 4착, 오크스 같은 데는 얘가 인기 대가리 팔렸잖아요. 골든 파워, 라운더 스퍼트. 얘네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2군, 1군 가 있잖아요. 그때 문세영 기수가 선행 가갖고 따였던 기억들 나실 겁니다. 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오른쪽 뒷다리죠. 우후지 파행이 6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지에 근육통도 좀 많이 왔고, 이랬던 놈인데, 기본 능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놈이다. 문세영이가 다시 능검을 받았었는데 기승전결해 갖고 상범이가 이제 한건 잡았습니다. 5번 마참 좋은 친구. 당연히 요번 경주 노릴 만한 놈이죠. 팔릴 만한 놈이고. 자, 7번 마 파워박스 역시도 직전 경주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어요. 월드참은 들어왔는데 파워박스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최강퀸이 들어오면서 배당이 나왔었는데, 자, 유승환 기수도 이제 중견 기수인데, 뭐 2023년도에는 좀 뭔가 보여줘야죠. 뭔가 밋밋하게 될듯될 듯하고 밋밋한 기수가 유승환 기수인데요. 그죠? 이제 고참도 됐고, 뭔가 좀 하나 보여줘야 된다. 자, 7번 마 파워박스는 요번 경주에서 앞선 전개도 나갈 수 있는, 거기에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그래도 앞선에 좀 호전된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7번 파워박스다. 8번 마 로열 엘비스 역시도 앞선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2역 기수가 최근에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내일 빠르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또한 마리 선행 선입형 마필이 12번 마 천지강풍이죠. 3kg 감량의 오스처리. 부담중량 2점이 있죠.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부담중량의 2점으로 상쇄할 수 있는 마필이 12번 마 천지광풍이다. 자, 요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간단간단하게 단평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12경주.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상한가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꺾어갔던 한 놈이 있다 그랬죠. 계속 꺾어갔던 한 놈. 그놈을 대가리 놓는다. 자, 조철이 말씀드린 단평을 드린 고놈 중에 한놈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자, 고놈을 마지막 메인 승부 달랍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마지막 조철이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 강한 거 아시죠? 마지막 승부처는 아마 승률이 꽤 높은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꼭 끝까지. 과연 마필의 원단 능력으로 갈 건가?
전개로 갈 건가? 최근에 상태 조시 오른 걸로 갈 건가? 자, 조철의 대가리에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조철을 믿고 충분히 상한가 한번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철과 함께 조철을 믿고 한번 시원하게 한배 타고 마지막 12경주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지져먹으러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조철도 꼭 상한가로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승부처 갑니다. 제주 경마 1경주, 3경주, 4경주인데요. 어제 제주 1경주가 승부처였는데 1-3착이었죠? 아, 열받대요. 그 똥마리 하나 끼면서 6번, 5번. 1-3착으로 아쉬움이 남았던 제주 1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승부처 들어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셔도 되고요. 저녁 때 늦은 시간에 해 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내일 바쁜 시간보다는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달러 박스 승부죠, 이것도. 덜 팔리는 놈한 놈이 대가리다, 아나짜리다. 제가 올려놨는데,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릴 놈이 9번마 유비군자죠, 유비군자.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문성호 기수가 한 타임 늦은 추입으로 아쉬움이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공백 이후에 나왔었고. 자, 그런데, 자, 뭐이 9번마 유비군자가, 어디가 뭐안 좋아서 달러박스 승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놈보다 더 좋은, 요놈을 이길 수 있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는 9번마 유비군자가 팔리지만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일단 이 유비군자는요, 현장에서 별 일이 없으면 받치는 마건으로 좀 가고 싶고, 이 달러박스에 중배당으로 한 방, 제가 볼 때는 한, 글쎄요, 한 20배? 한 20배에서 한 30배 봅니다. 20배에서 30배. 자, 요 정도 배당으로, 완타를 한번 때려 볼라 그러니까, 요런 게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뭐 예측권 한 서너 장만 갖다 때려도 하루 종일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올 겁니다. 자,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조철도 자신있게 필요 없는 인기만 싹 꺾고,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제주, 3경주와 4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인데요. 먼저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3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는요,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직전 경주 이빨 탔던 7번마 성공기원 써놨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어제 제주 메인 승부에서
첫 번째 메인 승부에서 우리가 상한가 완장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었는데요. 자, 요번 3경기 역시도 딱 그 초식이 나올 것 같아요. 쌍승식은 31배가 나왔었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제대로 꽂았는데. 자, 이번 경주 성공기원이죠. 성공기원. 직전에 인기 4위 팔리고는 박성광이가 날라 들어왔습니다. 앞에서 끈끈하게 버텼어요. 선입전개 잘하면서. 역시나 박성광 기수는 자리 잘 잡죠. 그리고 직선에서 말머리가 아주 야무지죠. 자, 7번 마 성공기원이 그래서 대가리로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지금 3kg가 올라갔고요. 직전에는 1번 게이트였습니다. 자리 잡기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최적정기였어요. 7번마 성공기원. 그러니까 요번 경주도 아마 마방에서는 성공기원, 마명 그대로 성공기원 할 텐데,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정기였다. 더 이상 잘 탈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뽑아낼 걸음이 없었던 마필이 7번마 성공기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자, 요 놈을 깨러 갈 놈. 분명히 있습니다. 요 놈을 깨러 갈 놈. 1번 게이트 최적 전개하고 부담 중량도 3kg 더 오르고 이 7번마 성공기원. 저는 무조건 와도 후착이라고 봅니다. 얘가 쌍승식까지, 역상까지 노릴 수 있는 대가리는 따로 있다. 직전에 좀 힌트를 드리면 느탈력으로 아쉬움을 남긴 놈입니다. 직전에 느탈력으로 아쉬움이 좀 남았었다. 요 놈이 요번 경주 제대로 칼을 갈고 나왔는데, 자, 요 놈이 쌍머리다. 자, 요 놈을 놓고 성공기원, 뭐, 안구는 가겠습니다. 뭐, 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고는 가겠지만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여기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짜리 일단 상한가로 한 방 지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혹시나 요놈이 현장에서 승부의지가 좀 덜덜하다. 그럴 때는 뭐 7번을 성공기원을 주력으로 갈 수는 있지만 대가리 놓고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조철의 달러박스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단 달러박스는 변함없이 쌍복 대가리를 놓고, 자, 여러분들은 쌍승식, 삼쌍승식까지 직전에 아쉬웠던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쌍까지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제주 3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달러박스 시원하게 갔다 한 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오늘 3경주 상한가 한 방 먹고요. 4경주도 연타로 딱 깔끔하게 때려 먹고 제주 경마는 정리하자고요.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고요.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3경주 메인에서 박성광이의 성공기원을 조금 불안하게 봤는데, 자, 이번 4경주에는 박성광이가 기승을 한 3번마 멘탈. 직전 경주에 성광이가 멘탈 타고 멘탈이 나갔었죠. 뭐 팔리기도 덜 팔렸어요. 꾸리꾸리하게. 전정 경주는 장타왕하고 대끼리 팔릴 때 한 방 때려 먹었고요. 부담 중량이 아직 적절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보다 상대가 좀 만만한 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3번마 멘탈, 요 정도 편성에서는 와줘야 된다. 3번마 멘탈을 대가리 놓고, 자, 요 경주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로 갈 수 있는 제주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제주 두 번째 메인. 3번마 멘탈은 대가리라 그랬습니다. 3번마 멘탈을 놓고, 자, 후차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왜 팔리는지 모르겠는 놈들이 서너 마리가 됩니다. 자, 이 서너 마리를 완전히 날리고 나면 찍어 먹기 해볼만 해요. 배당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뭐 6번마 명작품 정도가 지금 최저 배당으로 가는 것 같은데, 상대가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 그렇게 세요? 3번, 6번이 최저 배당 가는데, 자, 요마권은 잘해야 받치기만 가고, 3번 멘탈을 놓고, 불안한 인기만 껐고요. 아나짜리 한 방, 예측권 20장, 야물딱지게 찍어 먹기 승부 한번 들어갈 테니까, 제주 4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요거, 무조건 걸렸습니다. 제주 4경주도 자신 있으니까, 자, 3번만 멘탈 놓고, 조철도 멘탈 딱 잡아가지고, 시원하게 한 방 날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좀 일찍 신청해 주시고 주무시길 부탁드리고, 내일 혹시 신청하시더라도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 특히 엄지척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나가십시오. 좋아요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에.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 5, 6, 9, 12, 제주 1, 3, 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9경주, 12경주. 제주는 3경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